기준님 대답을 네, 하는 기준님 네. 본인 얘기하는 네. 거야. 어? 네. 기준님 어떻게 어떻게 이길 갈까? 이길이까이 이 길이 어디 길이야? 이 길이 어떤 길이냐고? 이 길이 어떤 길이야? 제자 길 가자는 얘기지. 어디요 어디요? 제자 길 가자는 얘기지. 제자 길? 어 제자 해먹자는 얘기지. 무당 아, 본인 팔자가 무당 팔자라고. <laughs> 오 제가요? <laughs> 오 제가요. 예 네, 본인이 그래요. 어? 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참 진짜 재능도 많고 할줄 아는 것도 참 많은 사람이거든. 음.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 재능을 펼치지를 못하고 음. 내가 그냥 사람들 속에서 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음. 우리 기준님이야. 음. 참 진짜 그는 뭐 복사 먹지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음. 우리 기준님이야. 그렇게 억눌려 살아오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만성이 돼서, 아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야 되고,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다 내팽겨치고, 때가 되면 그 때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응? 음. 그렇게 살아오셨어. 어? 그 직성 눌러가면살아오 고생 많았어. 어? 우리 기준님은 올해, 올해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온다 소리가 있어. 응? 그러니, 우리 기주님, 응, 응. 올해 뭔가를 좀 만들어 봐. 어? 네.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기도 개인 사업자잖아. 음, 그지? 음. 근데, 내가 뭔가를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내 팀을 꾸릴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한번 꾸려 나가 보시라고. 음. 왜 내가 할수 있는 영향을 갖다 다 펼치질 않고 귀찮아서 음. 어? 나 혼자 그냥 움직이면 되는데, 뭐 그냥 나 혼자 움직이면 되지라는 생각에 왜 하지를 않고 벌리를 않냐고, 아. 왜 그렇게 살아왔냐고, 사람아, 응? 그러고 여기에 남편이라고 넣어놨는데. 에? 우리 남편하고는 참 진짜 살아, 살아오느라 음. 참 고생 많았어. 음.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laughs> 죽겠네. 응? 아. 둘이 참 맞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참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어. 어? 서로 내가 위다 네가 위다 해가면서. 음. 어? 맞아.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뭘 네가 위다 내가 위다 따지고 앉아있어. 그냥 서로 대우해주고 살면 되지. 어? 우리 음. 남편 같은 경우에, 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일을 한다 치지만, 음. 우리 남편 올해 뭔가 다른 일을 시작을 할 거야. 음. 어? 다른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소리가 있어. 응? 음? 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일은 아니야. 음. 거기에 뭔가를 접목시켜서 뭔가를 좀, 뭐라고 해야 돼? 뭔가를 좀 이렇게, 뭔가를 첨부시켜서 좀더 크게 만들라고 하나 봐. 음. 어? 그러고 있다 해. 그니까, 그것도 지금 아저씨 쪽에서는, 대주 쪽에서는 운기가 그렇게 들어 차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어, 괜찮아. 응? 뭐, 지금 뭐, 딴 사람 얘기하듯이, 음, 음. 아 지금 왕래를, 아 저기, 얼굴을 음. 안본 지가 좀 됐어요. 얼마나 됐어? 어,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음. 지금 얼굴 형제 5, 6개월? 정도 됐나? 음. 같이 이렇게 집에 와도 음. 안 보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내고 그래.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둘은, 둘은 왜 서류 두장안 찍어?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못 끼고 있네. 둘은 찍지도 못해. 음. 찍는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든 또, 또 만날 거야. 어. 먼 연휴가 있어서라도 또 만나는 계기가 생기고 그 계기로 인해서 둘이 또 합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야. 아, 안 헤어져요? 어. 그냥 뭐. 황혼이혼도 안하다 황혼이혼은 그때 가서 생각해. 음, 음. 어? 지금 뭐 머리를 거꾸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해봐야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데. 생각은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존재는 그냥 생각은 안 하고 살고 그렇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 어 음. 그냥 잠시 잠깐 떨어져 있을 몸은 떨어져 있을 뿐이지, 어? 음. 둘은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네가 얘기하는 그게 있어 음. 연이라는 게 음. 여기는 사람이 연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둘이 조상의 연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 둘은 떨어지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이야. 아. 아까 얘기했지.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음. 사느라고 참 애만 있었다고 음. 어? 그얘기가 뭐겠어 둘다둘다 둘다 그렇게 끼들이 많다는 얘기야 감을 음. 끼들이 많다는 얘기야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둘은 처음에 만났다 하더라도 원스파크가 팍 튀어서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음. 결혼까지 해야 되네 어 애가 음. 생기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살아온 사람들이야 서로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보면, 정말 난 놈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야요 어?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올해 그렇게 둘다 운이 터져 들어오니까, 그운잘 받아 드셔. 아셨지? 어? 하고,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머심에 좀 조심합시다. 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해로 인해서 어떤 사단이 날수 있다하니 좀 조심합시다. 아셨지? 오늘 리액션 중에 제 최고 크네. 어? 아셨지? 어? 네. 왜 지금 만나는 놈좀 한번 넣어볼까? 없어요. 넣어도 돼 괜찮아. 진짜 없어요. 저기. 얼지 그런 신랑이라든지 그런 일 있고 나서는 음. 잠깐 한두달 만난 친구 있었는데 음. 그이유는 없어. 머시메가 그래. 뭐 그렇찮다 어, 하더라도 아. 응? 좀 조심 좀 하셔, 아셨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죠. 아니 제가 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나갈 삼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작년에 진짜 돈도 음. 막 누가한테 좀 이렇게 음. 되고 그때 또 신랑이랑 작년에 음. 그렇게 된 거고 음. 사람도 친했던 사람이 음. 또 이렇게 뒷통수 음. 이렇게서 그런 해였거든요 음. 좀 악재 뭐라고 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음.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나? 어. 기준님? 네? 기준님은 작년뿐만이 아니었잖아 그러한 그러니까 일들이 그냥 아. 기준님은 올해 아, 아. 나가는 삼재는 맞아. 삼재 음. 어,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아, 기준님은 원래... 삼재 아닌 해에도 그런 아. 일들이 번번했어.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 그러, 근데 그래. 뭘 삼재를 따지고 앉아있어. 그래도. <laughs> 지금까지 어. 우리애들이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알면서도 당하거든. 음. 알면서도 참 내가 이거 잘못될 것 같아. 음. 그러면서도 음. 도와주고 뒤통수 맞고 그래. 응? 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셔놓고 뭘 그걸 갖다가 삼재니 뭐니 뭘개뿔디다무소리 하고 있어. 어! 응?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어, 좀 나아지나요? 어, 올해는 어, 좀, 너무 힘들었어요. 어, 좀 나아져. 나아지는데 음. 올해 조심할 거는 어, 이성이나 좀 조심하시라고. 어. 아셨지? 네, 네. 그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준님이 좋을 일이 전혀 없었을 거야, 지금까지. 어. 아셨지? 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뭐 경제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야. 음. 나아질 거고, 내가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들을 꾸려서 내가 이끌고 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니까 음. 그 기회 잡아서 잘좀 해보셔. 어? 그리고, 우리 기주님 주변에는 기주님을 꼭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그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 응? 모르겠어? 이야기도 몇번 왔다 갔다 했다 하는데. 응? 그런, 자존심, 그런 데서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가 더 키워서, 내가 보답을 해나가면 되니까, 좀 그렇게 해보셔. 그러,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운 온기가 그렇게 덜어 찼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으니까 음.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아셨지? 네. 응.